안녕하세요. 유창희 원장입니다. 코로나 후유증으로 극심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신 경우가 많은데요. 뇌 영역에 발생한 염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.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뇌 영역이 위축이 되거나 코로나 감염이 이 염증이 뇌 쪽에 영향을 주면은 뇌 위축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염증 상황이 지속되니까 뇌의 가용 에너지 수준이 레벨이 저하가 되고 근섬유 및 신경근 접합근 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몸의 육체 피로 그리고 뇌의 정신적인 피로, 그러니까 몸 전체적으로 심신의 만성적인 쇠약 피로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. 코로나 이후 피로를 느끼신 분들 그 원인이 뭘까? 그리고 피로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. 이런 뇌 영역에 발생한 염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들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